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우리의 행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미신을 쫓아서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5년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뽑기도 아니고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또한 종교심이나 미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공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33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보고 상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봉독해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재미있는 것은 거꾸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 문장의 끝부분부터 공부를 하면 거기에 숨어있는 축복의 비결이 하나씩 하나씩 비포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냥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더 하시겠다는 말씀에는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한 전제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그냥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세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 축복이다. 더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블락이라는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크고 든든한 그 블락이 밑에 있어야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것이 블락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쌓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든든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블락을 하나씩 쌓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의 기초가, 나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튼튼한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라는 말씀, 공동체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자, 이것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개인적인 축복은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가정을 위함이고 나라를 위함이고 교회를 위함이고 공동체를 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을 구할 때 보면 개인적인 축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금 나아가면 나의 가정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사회의 축복이나 나라의 축복이나 이 세상의 평화나 공동체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각도 자체에서부터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개인적인 축복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어 단어에 보면 you라는 단어로 써져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singular나 plural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분명히 이것은 복수로 기자가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축복이란 너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 혼자 축복받으려고 하고 나 혼자 절되려고 하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축복을 해주겠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의 욕심이 좀 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원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는 겸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요것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라.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사탕가게에 갔다 그랬어요. 사탕가게에 가서 정말 사탕이 먹고 싶어서 뚫어져라 그 사탕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이 조그만 아이가 자꾸 사탕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야기했죠.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너가 사탕을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너가 사탕을 한 줌 지어가라.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한 줌 지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 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자기의 손으로 사탕을 한 줌 지어가면 되는 것인데 말똥말똥 사탕만을 쳐다보고 이 아이는 사탕을 옮겨주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 주인이 답답하니까 자기의 손으로 사탕을 한 큼 쥐어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손이 더 크겠습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크겠습니까? 어른의 주인의 큰 손이 더 많은 사탕을 쥐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개인적인 욕심이 발동해서 자기의 작은 손으로 사탕을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축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집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살을 가지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작은 축복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길로 큰 축복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외에도 놀랍게 초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영어로는 and라고 나왔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정확한 번역은 and then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숙제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숙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신앙의 실천이 무엇인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인가? 내 이웃의 교회 안 나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개인의 신앙의 실천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천을 못하고 있죠.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와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의 실천, 그것을 먼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더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세상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너무나 정치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법이 있습니다. 종교와 법과는 섞일 수 없다는 미국 건국 때부터 생겨난 법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해요.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인데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세상의 의를 지켜야 하지만 그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어려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범죄이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죠. 만약에 너희의 마음속에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을 쏘아서 아니면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살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만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세상의 정치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형법적으로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는 천국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도 목적도 의미도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개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종교조차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둘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밖에 안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이 세상이 아무리 파괴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소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단어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런즉이라는 말씀이죠. 그런즉, 영어로 보면 but then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신앙에 있어서의, 축복에 있어서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결론적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결과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시작으로 해서 6장과 7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즉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의 결론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어떠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합니다.